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손전등을 만들어서 그림을 비춰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종이 손전등으로 그림을 비추면 그 부분에만 빛이 비춰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손전등 놀이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흰색 도화지, 검은색 도화지, OHP 필름, 매직펜, 투명 테이프, 가위가 필요해요.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흰색 도화지에 OHP 필름을 올려놓고 매직펜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OHP 필름을 검은색 도화지 위에 올리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 주세요. 모서리에 네 곳만 붙여주세요. 그래야 종이 손전등이 움직일 수 있어요. 흰색 도화지에 손전등 모양을 그리고 오려주세요. 종이 손전등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림을 비춰볼까요? 검은색 도화지와 OHP 필름 사이에 종이 손전등을 넣어 움직이면 그림이 보여요. 시계도 보이고요. 쇼파도 보여요.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켜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밤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을 그리고 손전등을 비춰서 동물을 찾아보는 놀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손전등의 크기나 색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하고 관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즐거운 집콕놀이 시간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